여러분, 지금이 그 토요일.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11시 4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어가지고 이제 네 번째 서재필 네 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리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필은 나라를 바꾸기 위해 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심지어는 집안이 멸문까지 당했으며 본인도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미국인이 되어야만 했던 것으로 자신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조선에게 절대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모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온갖 그 부모와 처자식까지 다 죽이고 했던 조선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재필은 그러지 않고 해외에서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겁니다. 그의 정체성이나 공과 등에 대한 업적 평가는 차지하고서라도 한 인간으로만 보자면 비극적인 가정서부터 다사다난했던 인생사를 보면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고 고생 꽤나 한 인물이기도 했다. 어록을 봐도 알 수 있듯 최소한 당시 기준으로는 나름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서재필이가 늙었을 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서재필한테 물어봤더니 갑신정변의 내 주역들이 너무나 어렸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동자들이 너무 나이들이 어렸고 나이들이 어려가지고 이 젊은 혈기만 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이제 덤벼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며 이런 걸 앞뒤를 모두 다 이 상황을 이 상황 인식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일을 벌였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 정변 주역들이 너무나 나이들이 어렸다. 첫 번째 그 원인이 그거고 두 번째 실패한 원인은 이 민중이 이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재필이가 이제 나중에 그 사면복권이 돼가지고 귀국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독립협회도 조직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잖아요. 벌인데 그 독립신문도 발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재필이가 한 그 귀국해가지고 한 활동들을 보면은 이 민중을 계몽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조선 민중의 의식을 높이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은 첫째는 갑신정변 주역들이 나이가 너무 어렸고 두 번째는 그 민중들이 호응을 안 했다. 아,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사면복권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에 귀국했을 때 민중들의 의식을 높이는 그런 계몽사상에 주력했던 것입니다. 뭐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 민중들에서부터 이 힘이 올라와야 그것이 저력이 이 대단하게 생긴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깨달았선지 이 사면복권 후에 귀국에서는 조선 민중의 계몽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갑신정변 때 서재필이가 뭐 21살 때인지 그때 그랬으니까 뭐 얼마나 젊었었어요. 갑신정변 실패 후 서재필은 김옥균, 박용효, 서광범 등과 함께 재물포로 도망가 조선을 빠져나가려고 일본 상선에 오른다. 그들이 일본인 선장의 배에 탑승하여 숨어있을 때 관리들과 당시 조선에서 근무 중이던 독일 출신 외교관 멜렌도르프가 재물포항으로 급습하여 갑신정변의 역적들인 세 사람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서재필은 이때 자결하려고 하였으나
일본인 선장이 일본인 선박을 함부로 수색하게 할 수 없다고 둘러대며 그들을 돌려보내 서재필은 생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신정변에 패하고 막 이 갑신정변 세력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칠 때인데 이 서재필과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이가 이 인천에 저 서울에서 인천까지 밤새도록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을 탈출하기 위한 그게 참 굉장히 그 심각했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걸어서 인천 제물포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그 상선에 올라가지고 일본으로 밀항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그 조선의 관리들과 그 당시 조선에서 이제 근무 중이던 독일 사람 멜렌도르프, 여러분 그 멜렌도르프란 말을 잘 멜렌도르프에 관해서 아시잖아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민영이기가 경흥회로에서 칼을 맞고 쓰러지니까 이 멜렌도르프가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멜렌도르프가 민영이기를 업고 피신을 해가지고 민영이기를 치료한 사람이죠. 그 멜렌도르프가 조선의 관리들하고 멜렌도르프가 그 일본 배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신정변을 이렇게 도망치는 놈들 내놔라. 이렇게 그 일본인 상선 배 선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선장이 그때 서재필이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잡히면은 뭐 능지처참이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서재필이가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인 선장이 일본 제국의 선박을 누구 마음대로 수색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아주 딱 잡아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재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서재필 뭐 박영효 뭐 서광범 김옥준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망명하지만 이용가치가 없어진 그들은 일본에서도 찬밥 대우를 받는다. 도쿄에서 1년간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토사구팽 당할 것을 알게 된 서재필은 서광범 박영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망명했으며 김옥준은 청나라로 건너갔다가 이후 암살당한다. 미국에 갔을 초기만 해도 서재필은 당연히 영어를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1년 동안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기독교 청년회에서 영어를 배우는 고단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서재필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단하고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우선 그 말부터 배워야 하겠다. 그래가지고 밤에는 기독교 청년회에 나가서 영어를 배우고 이런 고단한 생활을 했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의할 것 없이 모두 다 주간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또 영어를 배우고 초반에는 영어 실력 때문에 일자리조차 제대로 구하기 힘들어 전단지를 붙이는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흑인을 상대로 한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 고작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미국 사회에서의 인종차별도 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는데 심지어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기자 짐칸까지 밀려날 정도로 멸시당했다. 함께 미국에 건너온 박영효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고 서광범은 서재필과 함께 미국에서 지내다가 잠시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면서 서재필은 홀로 미국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다. 조선에서는 끊임없이 자객을 보내 그를 감시하고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신변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영효는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박영효는 뭐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낸 노동을 못한다. 벌떡 나가 자빠진 겁니다. 그래서 박영효는 도로 일본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먼 친척벌이었던 서광범은 서재필과 같이 이제 노동도 하면서 지내다가 서광범 역시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서재필은 홀로, 홀로 아주 그 뭐냐면 이영만리 땅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도 잠깐만요. 미국에서도 그 신변의 위협을 항상 느끼기만 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그렇게 자객을 보낸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서재필은 홀로 미국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조선에서는 끊임없이 자객을 보내 그를 감시하고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신변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 그러다가 1886년 행운이 따랐는지 존 홀렌백이라는 미국인 독지가의 후원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펜실베니아주 윌크스베어시로 이주한 뒤 윌크스베어시로 이주한 뒤 이곳에 있는 헨리 힐맨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역사, 철학, 과학 등 서구 학문을 배우게 되었다. 그 필립 제이슨이란 그 미국 이름도 그 홀렌팩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네요. 서재필은 마땅히 지낼 거처가 없어 교장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마침 교장의 장인이 갓 퇴임한 법관이었고 그와 같이 살며 서재필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 사회제도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서재필은 수학, 헬라어, 라틴어 등에서 우등상을 받으며 졸업하게 된다. 헨리 힐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재필은 코쿠란 단과대학에서 물리학과를 다녔다. 그러던 중 홀렌백은 서재필에게 라파에트 대학으로 옮겨 전공 공부를 마친 뒤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의 기독교 선교사로 파송갈 것을 서면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홀렌백이라는 사람이 그 기독교를 믿는 그 재력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서재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대주는 겁니다. 스폰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하길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은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가라. 내가 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한테 그 재정 지원을 하고 뒤를 돌봐주느냐?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가라. 이런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승만이 얘기도 했잖아요. 이승만이가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게 바로 그 프린스턴의 대학이 신학대학으로 유명하다. 프린스턴 신학과가 유명하다 그랬었잖아요. 그 서재필도 그런 걸 요구했다는 겁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가라. 그리고 이제 조선의 기독교 선교사로 파송갈 것을 서면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홀렌백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통첩을 했다. 이런 자기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학비를 대줄 수 없다. 이렇게 통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재필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조선으로 가면 당장이 체포가 되는데 체포가 되고 극형에 처해지는데 이때 보십시오. 1886년이면은 갑신정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꼭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2년 후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에 가면 당장 붙잡혀서 죽을 판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홀렌백과 결별하게 된 서재필은 라파에트 대학교의 한 교수와의 인연이다. 계속 지원을 받으며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는 워싱턴 DC로 이주하기 위해 라파에트 대학교를 자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홀렌백과는 이제 헤어지게 됐고 그런 홀렌백과 헤어진 후에 라파에트 대학교의 한 교수가 또 이제 서재필을 돕겠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그는 워싱턴으로 이주하기 위해 라파에트 대학교를 자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워싱턴시로 가기 위해 라파에트 대학교를 자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기독교 믿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그 고아 같이 된 사람. 그러니까 친척도 하나 없고 형제도 하나 없는 그렇게 고아나 고아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북에서 내려온 뭐 친척 하나 없는 탈북민 이런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아나 탈북민인데 뭐가 있겠어요? 뭐 친척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하고 같이 탈북한 사람은 뭐 예외로 하고 그러니까 뭐 호를 단신 한국서 생활한 사람 이런 사람은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그 고아라든가 이렇게 홀로 된 사람 하늘 아래 뭐 혼자 이런 사람이 왜 기독교를 주로 믿느냐면은 불교 여러분 불교는 말이죠 이 단합이 잘 안 돼요. 협동이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불교의 특성이 뭡니까?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불교라는 거는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종교예요. 에? 자기 마음을 갈고 닦는 종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불교의 그 초점은 자기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갈고 닦는 종교라서 이 다른 사람과는 이 협동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단합이 잘 안 된다고죠. 그래서 불교는 말하면 이 개인적인 요소가 강한 종교입니다. 이 개인적인 요소가 강한 종교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교우라고 하잖아요. 교우. 같은 종교를 믿는 벗이다. 친구다. 이래가지고 교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과 굉장히 단합이 잘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아라든가 이 탈북해서 내려온 탈북민 이런 사람들이 하늘 아래 혼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불교를 잘 안 믿고 이 대부분 기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사람이 주위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 기독교는 서로 교우들 간에 이 아주 협동 정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홀로 된 고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독교 열렬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같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아주 수많은 벗과 이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고아라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믿어요. 그렇듯이 이 서재필도 뭐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혼자인데 말도 안 통하죠. 이영만리 정말 조선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미국에 가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하려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고생이 많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를 열심히 믿은 겁니다. 그 공부라고 노동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열심히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감으로써 거기서부터 이제 부자 신분의 교인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제 출세하게 된 거예요. 콜롬비안 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서재필은 1894년 필립 제이슨으로 개명하고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꼭 10년 후에 이름을 필립 제이슨으로 이제 바꾸고 이름도 이제 미국식 이름으로 바꾼 것이죠.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된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꼭 10년 후에 이제 이름도 미국 이름을 갖게 되었고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에서는 이미 역적으로 낙인 찍혀 있는 데다가 부모, 형제, 부인, 갓난아들까지 모조리 죽었으니 미국으로 귀화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렇죠? 뭐 조선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 친척, 처자식 모두 다 죽었는데 조선에 미련을 가질 아무런 그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겁니다. 미국 국민이 된 겁니다.
이후 여차저차여 주경야독으로 1894년 콜롬비아 대학교,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전신 부설 코크란 대학을 세균학 전공으로 졸업하고 병원에서도 잠깐 근무하다 이후 워싱턴의 개인 병원을 개업하고 얼마 안 가 미국 여인 뮤리얼 암스트롱과 결혼한다. 이후 1896년 스테파니 제이슨을 1898년 뮤리엘 제이슨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1896년에 첫 딸을 낳고 1898년에 이제 둘째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뮤리얼 암스트롱이라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첫 신혼을 어디서 꾸몄냐면은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요. 그 주미 조선 그 대사관 공사관이죠. 주미 이 조선 공사관. 주미 조선 공사관 그 맨 꼭대기 층에 뭐 맨 꼭대기 층이 좀 뭐 비어 있었나 봐요. 그 주미 대사관 주미 공사관 그러니까 조선 주미 공사관 맨 위층에 거기 서재필이가 거기서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신혼 살림을. 그러니까 조선 공사관 그 맨 윗 건물에다가 이제 그거를 꾸며 신혼 생활을 꾸민 것이죠. 서재필이 미국에서 의사 면허도 따고 결혼하여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꾸리는 동안 조선에서는 외세의 힘에 밀리는 조정으로 인해 국가 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미국에서 10여 년간 생활하며 미국 사회와 민주주의적 정치 시스템에 큰 동경을 가지게 된 서재필은 조선의 상황을 보며 그나마 남아있던 조선과 조선 민중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되고 점차 후진적으로 변하는 조선을 증오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의사 면허도 따고 또 미국 여자도 결혼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 정신적으로나 모든 게 안정화돼가고 처음에 올 땐 주경야독하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뭐 의사 면허도 따고 미국 여자와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국적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미국 사회 모든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제 예, 서재필의 의식 구조에 이제 의식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래서 생긴 정부가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 걸 이런 미국식 민주주의가 전부 다 이제 서재필의 의식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진 미국의 정치 체제 이런 게 서재필의 그 의식화가 되다 보니까 미개한 조선 국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조선이 아주 굉장히 후진적으로 생각이 들고 점차적으로 조선을 증오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조선하면은 참 미개한 나라. 내가 태어나긴 했지만은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의사 면허도 따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조선이 미개한 나라인가. 그래서 이제 조선을 증오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점차 강해졌던 갑오개혁 과정에서 갑신정변 주동자에 대한 사면령이 내려져 박영효, 서광범 등이 귀국하여 복원되었다. 특히 1895년 5월 박정령 내각이 성립되자 이 내각의 실세였던 내부 대신 박영효는 내부 대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내무부 장관입니다. 행정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사면복권이 된 겁니다. 사면복권이 되니까 박영효가 귀국을 하고 이제 내무부 장관이란 그 고위직에까지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화당 동지인 서재필을 외부 협판으로 임명하고 귀국을 종용하였다. 그러니까 박영효가 이제 내무부 장관에 오르니까 박영효가 이제 고정임금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서재필을
외부 협판, 그러니까 외무부 뭐 하여튼 뭐 장관이 차관인지 그 정도로 임명했다고죠. 그러나 당시 병원을 개업한 직구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선에서는 이제 서재필을 사면복권시키고 고위직을 고위직에 임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서재필은 이미 병원을 개업한 상태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 후 실각한 박용효가 미국을 방문하여 제자 귀국을 권유하자 같은 해 12월 26일 갑신정변의 실패로 고국을 떠난 지 10여 년 만에 예초국당을 다시 밟았다. 그러니까 갑신정변 실패로 고국을 떠난 지 10년이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이제 사면복권이 돼가지고 조선 땅을 밟았다 이겁니다. 당시 신변 문제 때문에 서재필은 미국에서부터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여 귀국길 내에 대동하도록 했다. 이 서재필은 그 귀국해가지고 이 조선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독립신문도 창간하고 독립협회도 이제 조직하고 뭐 만민공동회를 열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 사회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서재필이가 꼭 사설 자기 돈으로 이 경호원을 고용했어요. 미국인을. 그래가지고 어디 갈 때는 꼭 세 사람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대동하고 또 경호원을 대동하고 이래가지고 세 사람이 꼭 다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그때 당시 조선이라는 게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무법천지에 가까울 정도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전번 시간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서재필 다음에 이동인을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인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실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무중이 돼버린 거예요. 오리무중으로 증발이 된 겁니다. 그건 누가 갖다가 죽였죠. 이제 이동인이가 무슨 세력이 이동인이를 죽였는가 그런 깊은 얘기는 이 시간에 하지 않겠지만 이 시간에 하질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동인을 본격적으로 다룰 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이동인이 취급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서재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개화 사상을 전파했던 이동인이도 오리무중으로 사라져버렸다 이거죠. 누가 갔다가 아주 오리무중으로 죽여버렸다. 이거를 서재필이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조선의 치안 상황을 누구보다도 이 서재필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선에서 사회활동을 하려면은 나를 항시 보호해 줄 수 있는 경호원이 필요하겠다. 이래가지고 미국인 경호원을 항시 데리고 다닌 겁니다. 귀국 직후인 1896년 1월 갑옥개혁에 의해 입법기관으로 설치된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중추원 고문 이게 뭐냐면 중추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임금이 통치하던 왕의 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국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뭘 알 수가 있느냐? 이 고종 임금도 개화를 아주 반대한 건 아닙니다. 고종 임금도 이 개화적인 일을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뭐냐면 이 개화당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갑신정변을 일으킨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종 임금이 많이 이제 분노를 하고 이랬던 것이죠. 이랬었지 이 고종 임금도 개화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중추원이라는 그 현대적인 그 의회 기구까지 만들 정도였으면은 얼마나 고종 임금이 그 개화적인 마인드를 갖췄는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재필이가 이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 고문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재필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개화파 인사들이 후원 아래 1896년 4월 7일 국내 최초의 민간 대중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서재필은 독립신문의 논설이나 각종 기사를 자신이 직접 썼다. 특히 논설을 중요시하였는데 그것은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근대 사상과 제도를 소개하여 국민을 계몽하려 하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당시 서재필은 한국어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며 철저히 미국인으로서 영어만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 서재필은 조선사회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조선인들을 유코리안이라고 표현하거나 왕 앞에서도 신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참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뭐 이렇게 그 계몽운동을 벌이면서도 자기는 영어 저 조선말을 조선어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조선어를 일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일체 쓰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전부 다 어딜 가든지 영어로만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조선말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근데 잊어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미국에 갔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늙었을 때 또 다시 귀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한국말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한국말을 잊어버렸다고 하고 영어만 사용했던 거는 거짓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 서재필이가 조선을 참 안 좋게 생각했던 모두 친척이 다 죽고 했으니까 그런 뭐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랬다고 봅니다. 왕 앞에서도 신자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도 고종임금 앞에서도 신자라는 건 뭐냐면 신하신자는 겁니다. 신하신 이게 한문으로 신하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신은 어제에 뭐 독립협회 나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신자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서재필이가 귀국해가지고 귀국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최고 어른이 고종임금이잖아요. 고종임금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서재필이가 귀국해서 이제 조선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재필이가 딱 뭐 두루마기 입고 갓을 쓰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고종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수를 했다는 거, 고종과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이제 미국 사람이다.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이런 이제 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미국 국적인 사람을 미국 국민인데 조선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한 거 보면은 독립신문을 발행했고 또 중추원 고문 이 중추원 고문이라는 자리가 말이죠. 여러분들 고문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고문이라는 직책은 직접 어떻게 뭐 직접 현실에 가담하는 그런 직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서재필이의 행적을 보면은 이 서재필이가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하는 그런 행적을 보면은 이 정치적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온 가족을 다 죽이게 만든 자기 그거잖아요. 그런 죄책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 정치에 가담했던 그게 아주 진짜 뒤였는지 이 조선에 와서도 정치적인 구호를 하질 않았어요. 정치 색깔을 나타내고 정치에 직접적인 가담을 안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중추원에서도 직접적으로 중추원을 가담한 그 이제 관여해서 뭐 한 것이 아니고 한 발 물러선 고문직이었다 이겁니다. 고문직에 불과했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해방 후에 미군정청에서도 미군정청 고문 역할을 했다 그겁니다. 그렇게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와는 한 발 거리를 둔 한 발짝 거리를 둔
비정치적인 직함을 갖고 비정치적인 백성 계몽 운동에만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또 가담했다가 내가 정치에 그렇게 가담했다가 온 가족과 부모 형제들을 다 죽였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일제 서재필이가 직접적인 정치 행위는 하질 않는 그런 정치로부터 한 발짝 물러선 고문직 그런 것만 수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상의 불쌍한 인생이 조선 여편네다. 여편네가 사내보다 조금 더 낮은 인생이 아닌데 사내들이 천대하는 까닭은 사내들이 개화되지 않은 데 있다. 요새 이제 1896년 4월 21일 독립신문 논설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이제 조선의 여편네라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여편네가 뭐 사내보다 못할 것이 없는데 사내들이 그렇게 여편네들을 천대한다고 하죠. 그건 뭐냐? 사내들이 개화되지 못해서 그렇다. 깨우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독립신문 논설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내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을 짐승처럼 부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한다. 이제 1898년 10월 16일 독립신문 논설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이 만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귀중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기독교 사상, 미국의 그 민주주의 사상을 계속 독립신문을 통해서 이제 무지한 조선 민중을 이제 깨우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하지만 독립협회의 활동이 점점 정치화되었고 초기에는 나름대로 양호하였던 정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서재필은 결국 미국으로 추방됐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독립협회에서 뭘 했느냐면은 만민공동회라는 걸 주최합니다. 독립협회에서. 근데 만민공동회라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광화문에 있잖아요. 광화문에 나서서 뭐 좌파니 우파니 전부 나서서 연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 된 겁니다. 만민공동회라는 게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이제 무대장치라고 거기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들고 그 관중들 앞에서 나서 연사가 나가서 이제 연설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시일이 지날수록 이 만민공동회가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겁니다. 그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만민공동회에 나선 연사들이 고종임금을 굉장히 비판하는 겁니다. 고종임금을 비판하고 뭐 정치적인 색깔을 굉장히 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고종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는 이 독립협회가 이제 해산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재필은 결국 중추원 고문직도 이제 사임을 하고 도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중추원이라는 그 의회를 이 고종임금이 없애버렸어요. 처음에는 이 중추원이란 그런 거를 의회기구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 의회기구를 없애버린 겁니다. 중추원이라는 것도 없애버렸어요. 하지만 독립협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입지가 남아있어서 독립협회 인사들이 참여한 중추원 최초 의제에서 서재필을 강요로 추천하는 인물도 있었다. 중추원에는 관료 추천권이 없었지만 최초의 의제가 새로운 관료를 추천한 것이었고 여기서 박영효, 서재필 등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학을 떼던 인물들이 여럿 선출된다. 그리고 이는 중추원과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추원에서는 원래 그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중추원에서 장관까지 임명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관이라고 임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박영효, 서재필 이렇게 이제 과거의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고종이 아주 학을 띄었던 이 사람들을
독립협회가 자꾸 이렇게 추앙하고 나선 겁니다. 뭐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을 뭐 관료로 이렇게 추천하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하니까 고정희 임금이 저 독립협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독립협회 자체도 없애버린 겁니다. 중추원 독립협회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생활과 독립운동,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 스페인 전쟁에 미 합중국 육군 군의관으로 참가했다. 1898년 12월 전쟁이 끝나자 펜실베니아에 개인 병원을 개업하고 대학에서 해부학을 강의하면서 지냈다. 1919년 3.1 운동을 전후하여 다시 기고문 등을 실으면서 외교적 선전 활동을 하게 된다. 임시정부의 대미 외교 고문을 한동안 맡기도 했다. 일본은 한국의 간 잘못을 교활하게 은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미국에 알려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서재필은 정치에 가담했다가 그 갑신정변이라는 그 거기에 가담했다가 학을 뗐죠. 아주. 학을 떼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직접적인 정치 행위를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문 뭐 한 발짝 떨어진 그 고문직 이런 것만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서재필을 추대하자 이런 움직임이 생겨서 미국에는 서재필한테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는 서재필한테 그런 걸 얘기를 했다래요. 대한민국 지원의회에서 당신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한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서재필이가 뭐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하여튼 서재필은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자기 가족들을 전부 그 잃어버리는 이런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정치에 되도록 직접적인 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또 그때 당시 서재필이가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고 미국 국적이고, 그래서 서재필이가 미국 국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에 가담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 서재필이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이런 게 물거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그 후로 직접적인 정치에 가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해도 이렇게 순수한 계몽운동,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고문직, 그러니까 한 발 떨어진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 뭐 이런 걸로만 수행했다고죠. 그래서 1919년 4월 13일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연합회의를 소집했고, 16일에는 필라델피아 리틀 극장에서 미국 독립기념관 기념관까지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며 대한독립을 외쳤던 한인독립대회를 주도했다. 당시 필라델피아시는 군악대를 지원했다. 1921년 3월 2일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서재필 박사는 3.1운동 2주년을 기념하는 한인연합대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낭독했다. 이 행사에는 미국 동부지역 한인들과 함께 현지 미국인들까지 무려 1,300명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윌리엄 E. 메이슨 당시 연방 하원의 의원도 자리에 참석해서 한국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미국의 주류 언론으로부터도 주목을 받았는데 일간 뉴욕타임즈는 이튿날 메이슨 의원 일본의 한국 침략을 맹비난하다 제외의 기사를 게재했다. 메이슨 의원이 일본의 침략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미국 연방정부에 대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1925년은 호놀룰루 범태평양 회의에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여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재필은 미국에 살면서도 그러게 한국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독립 외교 및 선전 활동은 사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됐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벌이는 독립 활동이 누가 돈을 대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서재 비리 개인 돈으로 이런 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재 비리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승만이 설치한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부위원장 같은 직책 정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이승만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이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그러니까 상해의 임시정부 대통령이 누굽니까?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승만이잖아요. 그리고 임시정부에 속해 있는 구미위원부 부위원장은 서재필이가 맡았다고 하죠. 그게 이건 뭐냐면은 상해 임시정부 미국 지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해 임시정부 미국 지부의 부위원장을 서재필이가 맡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서재필이는 이승만을 가르친 스승이다. 스승인데 이 갑신정변에 너무 학을 띄었는지 그 다음서부터는 이 직접적인 이 정치 이 활동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그렇습니다. 이때도 그 상해 임시정부는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서재필은 그 상해 임시정부 미주지부 지부장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 그거죠. 부위원장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고 하죠. 1926년에는 완전히 무일푼의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자기 돈으로 누가 뭐 응? 돈을 누가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써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6년에는 완전히 그 돈 한 푼 없는 무일푼이 된 겁니다. 1942년 3월 1일 워싱턴에서 동포들이 개최한 태평양 전쟁 전승 기념식에 참가했고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미 육군 징병 검사관으로 활동하여 미 국회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이때는 그 대동아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본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이제 젊은이들을 징병시키잖아요. 그 징병에 이제 신체 검사관으로 있었다고 하죠. 의사니까 의사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일본에 이제 일본과 전투를 벌이는데 일본에 이제 전투병을 파견할 그런 전투병을 모집하는데 그 전투병에 대한 신체 검사관으로 활동했다 이겁니다. 저 광복 이후의 활동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통일되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예, 1947년 7월 1일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하는 연설입니다. 그때 1947년 7월에 그 한국에 귀국할 때 입국할 때 귀국이 아니라 이 잠시 동안 입국이죠. 한국이 통일되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45년 8.15 광복 이후 미 군정의 초청으로 고문 자격으로 입국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재 비리가 미 군정청의 고문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서재 비리가 미 군정청의 고문으로 있으니까 이승만이 흥이 권력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승만이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서재필이가 미 군정에서 서재필을 고문으로 앉혔거든요. 야, 그러면 서재필이를 미국에서 서재필이를 초대 대통령으로 시키려고 저러나. 이때부터 이 이승만이가 서재필을 굉장히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때부터 그 서재 비리에 대한 이 이승만의 경계가 심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미군정에서 조선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거는 1위가 여운형, 좌우합작을 시도했던 여운형, 조선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했던 여운형, 두 번째가 이승만, 세 번째가 김구, 네 번째가 박헌영, 다섯 번째가 이관술, 여섯 번째가 김일성, 최연배, 뭐 김규식, 서재필 이렇게 나오네요. 서재필은 아홉 번째 순위가 됐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했던 뿐이지 그 서재필은 당시 그 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9위에 밀려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재필이가 한국 국적을 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은 상당히 그 높은 순위에 올라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재필은 그때 당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미국 국민입니다. 조선인이 아니에요. 서재필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서재필은 국적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비선거권이 없었다. 미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었다 그거죠. 본인도 대통령 자리에 큰 미련이 없었고 정세와 고령 문제로 인해서 출마할 생각도 없었다고 한다. 이승만보다는 10살인데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갑신정변의 학을 띄었는지 그 다음서부터 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가담하려고 하는 일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큰 생각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라디오 방송 연설을 영어로 했다고 한다. 그래도 지지자가 없지는 않았는지 국회에서 간선으로 실시한 제1회 대통령 선거에서 무효표가 되긴 했지만 한 표를 얻긴 했다. 그러나 어쨌든 서재필이 고사로 인해 이승만과 서재필을 경쟁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은 틀어졌고 이는 이승만이 이후 대통령에게 한결 편하게 오른 기회가 된다. 그래도 보은격으로 김규식에 이어 조선 적십자사 2대 총재 자리에 오르게 되지만 곧 사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1951년 사망했다. 1977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적십자사 이제 2대 총재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조선 적십자사 총재라는 것도 뭐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치적이지 않은 자리만 한 겁니다. 필라델피아 공동묘지의 납골당에 앉히던 서재필과 그 안의 유골은 돌봐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 묘지 관리인이 주인 없는 유골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수십 년째 방치되었다. 이를 1983년 현지 교민 장익택 씨와 서재필 친형의 증손자인 서동성 씨가 사비 2,000달러를 들여 좀 더 좋은 납골당으로 이장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서동성 서재필이 친형이라는 것이죠. 서재필 친형의 이제 증손자인 서동성 씨는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직업은 이제 변호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재필은 독립운동으로 활동하느라 모아둔 재산이 없이 가난하게 살았으며 독신으로 살았던 그의 둘째 딸도 한겨울엔 난방도 못하고 살 만큼 궁핍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딸 둘이었었는데 첫째 딸은 이제 시집을 갔고 둘째 딸은 이제 한평생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독신으로 살았던 그 둘째 딸이 한겨울에도 이제 방에 난방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이 곤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서재필은 굉장히 늙어서 노쇠했고 그리고 젊었을 때 독립운동하느라 모아둔 돈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늙어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뭐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서재필 둘째 딸이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썰렁한 방에서 이제 고생하며 지냈다 이런 얘기죠. 생전에 딸을 두었으나 장녀와는 사이가 소원해졌는지 장녀에게서 난 손자 93년 당시 70세
아주 오래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차녀는 독신으로 사망해 사실상 혈육이 없는 것과 같았다. 차녀 뮤리엘은 사망하기 전 서동성에게 아버지 유골을 한 구를 모셔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94년에는 그의 유해가 대한민국으로 봉환되어 그해 4월 8일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외증손 이상호 씨가 유해를 운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상호라는 사람은 이제 그 서재필이 외갓집으로 친척이 외척의 친척이죠. 그렇잖아요. 서재필이 외갓집이 성주희 씨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상호라는 사람이 이제 성주희 씨입니다. 예, 봅시다. 이 씨는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 후임 이명박 정부로부터 임기가 남았음에도 사퇴를 요구받아 갈등을 빚었다. 이 씨는 서재필이 유해를 운구할 당시 내가 죽은 다음에 나쁜 놈, 더러운 놈 소리 듣지 않도록 해야겠다 생각했다며 당시 소위를 밝히기도 했다. 외증조부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염두에 둔 말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재필의 유해가 이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때 그때 서재필의 그 유해를 이 외증손 이상호 씨가 이제 운구했다는 겁니다. 이 유해를 담은 서재필의 그 유해를 담은 그 그를 운구했다, 옮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재필은 딸 둘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공부를 별로 공부하는 걸 싫어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서재필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했지만은 이 첫째 딸은 이 공부를 별로 그 싫어해가지고 뭐 공부를 많이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서재필 첫째 딸은 뭐 내가 알고 있게는 미국의 어느 포목이잖아요. 원단. 이 천 원단을 취급하는 포목 상가에 뭐 점원으로 취직했었는지 아마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렇게 생활하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또 그랬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그 손자를 낳는데 그 결혼해가지고 난 서재필의 손자가 93년 당시 70세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자도 사망을 했고 그리고 둘째 딸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는 이 서재필이 그 혈육이 없답니다. 예. 그러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가 나옵니다만은 아직도 이게 많습니다. 예. 많은데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58분이 경과됐습니다. 2분 전 1시간이란 그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래서 이번 그 사회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또 휴식을 했다가 뭐 오늘 할란지 내일 할란지 또 오해를 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